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레몬 챌린지에 제가 지명을 받아서 레몬 챌린지를 하게 됐는데 GPT님이 저를 지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몬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는데 레몬 챌린지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같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방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몬을 섭취함으로써 뭐 비타민C를 섭취한다, 그래서 면역력에 조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취지 플러스 이 레몬을 맨손으로 먹음으로써 손 씻기의 강조성,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운동에 동참하고 싶어서, 제가 사실 신 거, 매운 거 뭐 이런 거 아예 못 먹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들고 있는 것만으로 고통스럽긴 한데 이 레몬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레몬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제가 진짜 이런 거 못 먹거든요. 아우, 신 사탕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먹고 그만둬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 참고로 손 깨끗이 씻고 왔고 그 다음에 이 레몬도 깨끗이 씻어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레몬 챌린지 한 GPT님 영상을 봤는데 이걸 그냥 한 입에 넣으시더라고요. 한 입에 넣고 정말 아무런 표정으로 이걸 드시던데, 저는 자신은 없는데 한 입에 넣고, 안 되려나? 한 입에 넣고 최대한 무표정으로 한번 이거 버텨볼게요. 이거 사실 가능한 건가? 반부터 해볼까요? 잠깐만, 무서운데? 아니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입이 작아서 한 입에 안 들어가겠네요. 아닌가? 이거 안 들어가요, 제가. 반으로 쪼개서. 반으로 쪼개서. 아, 무섭다. 겁쟁이. 넣어보세요. 맛있어. 이 정도쯤이야 뭐. 아, 아무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싫었어. 싫었어. 요새 마스크 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는 게, 우선 물론 마스크가 자기가 병에 안 걸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또 혹시나 자기가 코로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남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스크를 이제 귀찮아서 안 쓰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자기가 뭐 나는 뭐 걸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운동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고 운동하거든요. 내가 혹시나 감염이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근데 물론 뭐 저는 아직까지 멀쩡하긴 한데 얘는 좀 더 쉬워 보이네. 근데 진짜 괜찮아요. 뭐래? 근데 막 엄청 시진 않아? 아! 아니 아니야, 엄청 시진 않아? 내가 이거 잘 먹나 봐. 어떻게 먹었어? 나는 막 그냥 약간 신 오렌지 먹는 느낌인데? 양치에서 더 시잖아? 그치. 근데 양치도 하고 왔는데? 진심이야? 다시 먹어볼래. 근데 방금 이건 네 입에 있어서 내가 먹었는데. 아, 이렇게 해서 레몬 챌린지를 끝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사람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사전에 협의된 게 없어서 제가 유튜버, 제가 아는 지인 유튜버들한테 연락을 해서 컨펌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이 자막으로 다음 사람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손 잘 씻고 과일 많이 드시고요.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십시오. 감사합니다.